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기초연습의 중요성입니다.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 얻어가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초연습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노래만 했던 분들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팩트만 말씀드릴게요. 곡만 연습해보세요. 절대 안 늡니다. 물론 늘 수야 있겠죠. 계속 부니까. 근데 그 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멋지게 연주하고 내가 더 프로페셔널하게 연주가 되려면 곡만 연습해서 안 됩니다. 저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 찾아오셨는데 악기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, 그분이. 근데 그분은 어떻게 연습하셨습니까? 하니까 한 3개월 동안 기초 연습했고 그 다음부터는 반주 기타고 내 10년 동안 했다. 근데 연주를 아주 잘하셨어요. 근데 연주를 잘하시는데 10년을 했다. 근데 10년을 했는데 이 정도. 테스트 받으러 오셨는데 10년을 해서 이 정도면 너무 못하신 거예요. 애들이 좀 넣어서 해보세요. 뭐 조금 기교 넣어서 해보세요.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좀 해보세요. 10년 하셨으니까. 못해요. 그냥 반주기 틀고 뭐 박자랑 악보는 잘 봐요. 맛이가 안 나. 새로운 노래. 자, 아 이거 잘하. 홍도에 울지 마라.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다른 노래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 겨울의 찻집 한번 해보세요. 못해요. 제가 딱 드린 악보 보니까 못해. 왜 못해? 10년이나 했는데.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소리를 내기 위한 기초가 아니고요. 텅 긴 이런 기초가 아니라 색소폰이라는 거 또는 이 색소폰이 아니라도 모든 악기가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 하기 위해서 소리 내고 텅 긴하고 롱톤 연습하고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고요.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근데 그런 기본 연습 안 하고 계속 노래만 하는 거예요. 반주기 틀어놓고 아 좋다 재밌다. 물론 행복을 위해서 좋죠.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도약하고 싶은 분들, 아 내가 지금 악기를 연습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왜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지금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,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. 잘하려면요 기본적인 연습.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새로운 악보를 받아서 어떤 곡이든 괜찮아요. 어떤 곡이든 괜찮으니까 그 곡을 반주기를 좀 제발 먼저 타지 마시고 종이로 된 악보를 보고 그게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떠한 리듬이 되는지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내가 그 악보를 개명창하고 그렇게 돼서 그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초견, 초견이라는 것은 악보를 보고 바로 빨리빨리 읽는 능력, 그 초견이라 그런 거예요. 악보 빨리 읽는 능력, 그렇죠? 악보를 딱 처음 본 악보를 빨리 읽는 걸 초견이라 그러거든요. 근데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. 계속 아는 노래만 반주기만 타다 보니까 새로운 악보 보면 이러는 거죠. 어떠한 곡이든 괜찮으니까요. 정해져 된 악보를 보고 개명창 연습하고 개명창 연습한 거에 내가 어디서 쉴지 어디에다가 텅깅을 할지 어떠한 리듬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그러한 종이로 된 악보를 공부를 하시고 또는 기본적인 그 종이 악보로 된 연습 외에도요.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기본적인 스케일 연습. 스케일 연습 다 해요. 그냥 스케일 연습 말고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하세요. 기본적인 스케일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. 반음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악기 꺼내셔서 내가 반음 스케일을 반음 스케일을 하나도 안 틀리고 할 수 있는 요게 된다면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. 근데 이게 안 돼요. 악기를 내가 1년을 넘게 했어. 근데 이게 안 돼. 그러면 이 연습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. 왜냐면 나중에 터져요.
왜냐면 안 됩니다.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요. 더 멋진 스케일 연주를 하고 싶은데 더 멋진 스킬을 써가면서 연주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연습을 충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곡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을 무시하시고 곡 연습만 계속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. 내가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. 왜냐?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기가 필요한데 그 기본기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하려 안 되는 거예요.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안 따라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연습을 하시고 곡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시 한번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